언니는? 아, 입이 말라서 붙었어, 잇몸에. 아, 이렇게 나고. 너무, 아, 너무 웃겨. 야,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아, 마이크가. 마이크가. 이제 하는 척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입니다. 아침부터 눈도 붓고 참 좋아요. 근데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운동돌로 활약하고 있는 강태우, 모델 출신 배우 이태환, 배우그룹 서프라이즈의 두 멤버가 오늘의 테러메이트. 아, 오늘 테러메이트인가요? 테러메이트예요? 네.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이제. 그 전에. 네. 시상식, 뭐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아, 네. 그런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네. 맘마 시상식을 맘마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맘마 시상식이에요 지금? 네. 맘마 아니고 맘마? 맘마요? 맘마. 지금까지의 먹방은 다 잊어라. 감탄 연발. 더욱 강력한 비주얼과 맛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메뉴 배틀. 오픈한 지 세 달 만에 SNS를 장악한 막강 메뉴들 중 SNS 업로드 수, 추천 수 등을 기준으로 4개의 후보로 압축. 두 MC와 테러메이트가 메뉴를 선택한 후 먹방을 거쳐 뽑게 될 2014 맘마 대상. 먹방계의 새 역사가 탄생할 것인지 지켜봐 주세요. 나는 네 골랐어.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게 좀 특이하잖아. 이거 많이 봤어. 진짜 유명한데 맞는 것 같아. 저도 골랐습니다. 저는 뭐. 음식하고 약간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궁금해요. 장작으로 떼서 구워 먹는 건지, 아니면 여기 위에서 이렇게 도마로 써서 하는 건지. 감사합니다. 순간 벗고 타야 되는 거 알죠? 불러가야 돼, 이렇게. 용. 와. 뭐 있어요? 샴페인 같아 진짜. 돌려서 이렇게. 이무진 저희는 처음이거든요. 전 처음이에요. TV에서 먹었어요. 저도. 아, 저희도. 나도. TV에서 먹다가 가끔 지하철 탄. 맞아요. 지하철 탄. 맞아요. 아, 아, 그럴 수가 있구나 느낌이. 선생님은 나이가. 저희 둘 다 21살. 아, 야. 21살 몇 년생이에요? 아, 저는 학교를 일찍 가서 95년에 나름 야, 21살이요? 나이 차 많이 난다. 이제 거의 한 10살 차이 나지. 이제 딱 10살. 이제 딱 10살 나더라고요. 아, 그게 막 강조하지 마. 아니야, 10살 못 돼서. 첫 번째 뭘 먹게 될까요? 뭐 드실 메뉴나 뭐 그런 건 없으시죠? 네, 네 다 잘 먹어요. 잘 배고파요, 제가. 근데 이건 정말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뭘 것 같아요? 진짜 모르겠어요. 통나무 그릇인가? 통나무를 떼나? 아, 나무 장자? 아, 그런 건가? 뭐지? If you want... 이것은 평범한 통나무가 아니다. 가장 섹시한 통나무의 등장. SNS를 뜨겁게 달군 통나무의 정체는? 뭐야? 먹방샷을 부르는 최강 비주얼의 첫 번째 메뉴. 시카고의 맛이 나서. 잠시 후 유혹이 시작됩니다. 어, 음악이 뭐지? 아, 춤춰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아메리칸 스타일이잖아, 우리. 갑자기. 어딘가요? 여기에요? 아, 나 지금 신발이 너무 높은데? 나 못 올라가. 저 꼬꾸라져요. 네. 우리 갈까요? 어, 네. 연예인 놀이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좀 편해 보인다, 다들. 어. 편하게 올라가 볼까요? 네. 어, 이거 뭐야? 칼로리가 써 있어. 올라갈 때마다 감소된다는 건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 음식이길래 이렇게 칼로리를 적어놨어? 15, 20. 안녕하세요. 4명이요. 나 아직 못 파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게? 어? 통나무 있어! 칸에서 왔던. 가잔티. 고마워요, 동생. 아, 감사합니다. 동생 고마워. 축하. 근데 통나무 어디다 쓰는 걸까? 오, 봐봐, 쓰다. 피자야. 아. 데코야, 데코, 데코레이션. 그냥 하네, 뭐, 그 도구네. 어. 근데 그냥 피자가 이 바닥에 썼으면 뭔가 어. 특별해 보이지 않을 텐데. 특별해 보여. 우와, 예뻐 보여. 여기가 이미 SNS에서 아, 맞아. 난리 난 곳이라는 거지. 그렇지. 한번 해볼까? 피자가 진짜 먹음직스럽다, 봐봐. 대박! 너무 나이즈. 자, 여기 거야. 아니, 여기 블로그 올린 거에 단원 건데, 곧 테이스트 로드에 출연할 피자임이 분명하죠. 아, 예언했네, 예언했네. 와, 피자 나온다! 우와! 시카고, 시카고, 네! 네! 와, 시카고. 완전 따뜻해. 행복하다. 와, 와, 진짜. 와! 동생 누구야? 아, 그건 뭐. 네. 와. 와. 일어서 웃는. 이제 웃네, 이제. 아. 아, 그거, 아, 아. 완전 그거. 감사합니다. 와, 치즈, 치즈 대박이다, 진짜. 아. 와! 찌질리게 하는 그런 느낌이다. 야! 야, 장난 아니야, 이거 치즈! 와. 와. 맛있다. 치즈가 너무 맛있다. 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와! 와, 진짜. 와! 진짜? 찌그찌그찌그찌. 시카고 맛나죠? 미국 시카고 하면 생각나는, 미국 시카고 하면 생각나는 그 피자의 맛이 딱 이 맛인 것 같아요. 시카고 가봤어? TV로. 가서 먹어보려고요, 이거가. 미국 막, 어? 목장 들판에 막, 덮고 우유를 싸가지고, 갓 만든 그 치즈의 그 향이 느껴져요. 와. 아니, 언니, 나는 이게 뒤가 두꺼워가지고, 아, 여기 딱 치즈 넣으면 맛있겠다, 크러스트로 먹으면 맛있겠다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지금 치즈가 너무 맛있어. 와, 막강 비주얼과 맛의 비밀은 치즈의 양. 무려 0.6kg의 치즈가 아낌없이 듬뿍. 치즈예요. 아, 막 크네. 우와! 근데 원래 대체적으로 피자는, 치즈가 맨 위에 있지 않아요? 맞아. 토마토 소스가 가장 그러니까, 밑에 깔려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토핑이 숨어져 있고 맞아. 그 위에 토마토 소스가 있어. 토마토와 당근, 양파 등을 함께 갈아 4시간 동안 졸여 만드는 것이 토마토 소스의 비밀. 오목한 더위에 먼저 치즈와 토핑을 채운 후 토마토 소스를 얹는 것이 스페셜 포인트. 토마토 소스가 듬뿍 올라가 있어서 약간 스파게티 먹는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먹다 보니까 이렇게 뒤에 빵이 맛이냐? 대박이다. 와, 도우만 먹어도 맛있겠다, 근데. 와, 무슨 피자빵 같지 않고, 그냥 빵집에서 구운 그런 빵 느낌 있잖아. 그냥 딸기잼 찍어서 먹어야 될 것 같아. 뭔가 되게 단순한 듯 하면서도 단순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세팅된 거 보면은 어. 그냥 뭐 별거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아, 아. 맛있다. 저희가 드디어 먹방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 볼까요? 입을 풀까요? 시작. 굿. 빵집에서 구운 그런 빵 느낌 있잖아. 그냥 딸기잼 찍어서 먹어야 될 것 같아. 말 좀 해줘, 친구들아. 아, 제가 원래 먹을 때 말이 없는데. 네. 먹을 때 말 하셔야 돼.
예쁘다. 이거 봐. 이거 색깔 왜 이래요? 계란이에요? 계란에서 삶은 계란의 흰색이 있어서. 아니 약간 음식들 보니까 왜 이슈가 됐는지 다 알 것 같아요. 정말 맛있는데 사진으로 찍었을 때 그 맛이 표현 안 되는 음식이 있고 정말 맛있는데 사진으로 찍어도 그 맛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사진인데 맞아. 이거는 정말 찍으면 그냥 다 뭐야 찍으면 그냥 다 뭐야? 참아, 열정이. 색깔에 알록달록한 게 되게 식욕을 자극하는 그런 비주얼이야. 이거 그냥 찍으면 그리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요즘에는 뭐 활동을 세우고. 얼마 전에 나왔었어, 드라마에. 미스 코리아. 그러니까. 네. 이미수 선배님 아들. 네. 아들. 아, 맞네. 맞네. 어땠어요? 네? 촬영 재밌었어요? 거기도, 아, 거기 레스토랑 스테이크가, 거기 레스토랑 스테이크가 굉장히 맛있었어. 아, 저만 그 스테이크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탈영곡 후보를 정해야 되는데, 뭐 이미 나왔어. 딱 물었을 때 위에 치즈는 되게 쫄깃했는데 그 밑에 약간 아, 그 부드러운 아. 치즈 맛이 같이 합쳐지면서 뭔가 그게 너무 좋았어, 그 느낌이. 저도 느꼈어요. 그치? 아, 진짜로. 어, 그 느낌 막. 어. 맘에. 첫 번째 맘마대상 후보. 풍성한 치즈와 깊고 진한 토마토 소스의 정면 승부. 시카고 피자.